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생방송을 즐겨보는 스프린터입니다. 애할아버님께서 갑자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짤방으로만 보던 장면을 저도 똑같이 겪을 뻔했어요. 왠지 그때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교차로인데요. 오른쪽에 차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차는요, 30도로에서 25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뭐가 튀어나와 진짜 저도 급정거했어요. 와, 급정거. 많이 사고 났으면은 어머니께서 조석에 타고 계셨었는데요. 어머니 크게 다치실까 봐 어이구. 예. 그런데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으로 예. 앞으로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고 날 뻔했는데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한 시속 25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 검은 차 한 대 지나갔어요. 검은 차. 혹시 또 차가 나오면 어떡하지? 또 나오면 어떡하지? 역시! 와!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 나기 직전에 만약에 내가 좀만 더 들어갔으면 어머니 꽝! 1년 전에 그 직원분이 아드님 운전하시지 않고요. 직원분이 운전하다가 이런 똑같은 사고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다치셨고 고생을 하셨대요. 아이고, 1년 만에 또다시 어머니 병원 시대실까봐 그냥 다행히 근데 사고는 피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으로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30대 초반입니다. 아, 예. 아, 빨리 며느님 이렇게 결혼하시면은 어머니께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평소에 자동차 정도로와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제한속도 지킵니다. 예. 고속도로에서도 제한속도 지키는 게 더 안전하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30이면 30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100일 때 뭐 105, 107 갈 수 있죠. 근데 고속도로 자동차 정도에서는 그래도 10% 정도에서는 갈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딱 고 지키신대. 딱. 특히 아파트 단지 10km.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예, 앞, 좌, 우 모두 살피면서 진행합니다. 갑자기 돌진해 나오는 바람에 생각을 틀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는 처음부터 검은 차를 따라 생각이었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하려는지 직진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좁은 도로 바닥에 생활도로 30이라고 큼직하게 써 있잖아요. 네, 써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30보다 더 밑으로 가세요. 상대차 오른쪽에서 검은 차한 대 지나가고 또 한 대 나올 것 같다 생각해서 미리 대비를 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부앙. 작년에도 저희 직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 나서 어머니께서 고생하셨는데 와, 2년 연속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실까 봐 아이고 걱정 많았었는데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도 한 변호사님 팬입니다. 예. 여기서요. 우리 스프린터님 제가 하나만 더 120점 받으시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요. 검은 차 지나가네. 또 한 대 나오면 어떡하지? 또 한 대 나오면 어떡하지? 안 보이죠? 요 건물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나기 전에 잠깐 멈췄으면. 저거 보이지 않을 때 멈춰야 돼요? 여기 멈췄으면. 예. 멈췄으면. 저 빨리 오네. 가. 나는 안 급해. 물론 할아버님께서 지금 그 외갓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 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급하긴 하지만 급할수록 교통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췄더라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첫째 서행이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미리 대비하신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서는 서서 좌우를 확인하시면 200점 드리겠습니다. 스프린터님.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